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 황사와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중금속을 해독해주며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좋은 방풍나물 소개할게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져서 바닷가 산책을 나왔는데요. 방풍이 드문드문 보이네요. 2월 초여서 바람이 매우 차가운데도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걸 보니까 방풍의 강한 생명력이 느껴져요. 방풍의 원래 이름은 갯기름나물인데요.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나물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방풍은 바닷가 경사면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로 천연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 나물이에요. 신선초처럼 독특한 향기가 나고 쌉싸름한 단맛을 지녔으며 연한 순은 생으로 쌈으로 즐기면 별미인데요. 삼겹살과 함께 된장을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방풍은 칼륨이 매우 풍부해서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도움이 되고요. 칼슘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신경을 완화시켜 꿀잠을 자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 데도 좋고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중금속을 흡착 배출해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군과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주는 베타카로틴 또한 풍부해서 감기와 가래를 다스리는 데도 한몫을 하는 그야말로 약이 되는 나물이에요. 4월에 나오는 연한 잎이 가장 품질이 좋지만 요즘 채취한 것도 제법 맛있어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의 호흡기를 지켜줄 방풍나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 너무 맛있는 방풍요리 레시피는 다음 영상에 바로 올릴게요. 그럼 안녕!